점심시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잠깐 화장실 얘기 좀 할게요. 화장실에 이런 문구 많이 붙어있지 않나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떠난 뒤에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분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항상 칭찬이 쏟아진다고 해요. 출연 한번 했다면 어찌나 재미지고 열정적으로 잘하고 가는지 제작진을 팬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가요광장 누나 청취자들은 물론 저 그리고 제작진의 마음도 함께 훔쳐주길 기대해보면서 갓세븐과 함께 할게요. 갓세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둘, 셋, 커밍길의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첫 인사부터 열정적이네요. 가요광장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제가 처음 나옵니다. 네. 오늘 처음 정말, 나오는데 아쉽게 네. 네, 잭슨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네, 건강 괜찮냐고 지금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네. 회복해 네, 가고 있나요? 괜찮아지고 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JB였습니다. 네, 저는 JB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그러면 네,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팬분들이 너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갈까요? 그쪽부터 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영재입니다. 와라! 예. 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의 JB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의 마크입니다. 오. 반가워요. 네, 마크.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의 뱀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뱀. 되게 스윗하게 말하시네요. 되게 부드럽게 말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의 진영이라고 합니다. 더 스윗했네요. 더 스윗해져야 돼 마지막 유겸 씨. 안녕하세요. 이제 입냄새. 냄새나요. 다들 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막내 유겸입니다. 네. 네. 역시 막내는 귀여운 매력이 예, 잘 어울리네요. 네. 지금 갓세븐 멋진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담고 있어요. 한 어디요? 화면에 진짜 다 담기지 않아서 저희가 2분할 화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카메라 여기 있어. 나 안 잡히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보라 켜 주시고 함께 이 시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었어. 이번 주가 컴백주죠. 네, 네.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컴백. 네. 보통 컴백주에는 음악 방송에만 집중하는데 가요광장 첫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보통 이렇게 소문이요. 방송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소문, 나쁜 소문 다 듣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뒷조사를 해봤는데 좋은 소문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아, 네. 어쩜 그렇게 함께 방송한 제작진들한테 깨알 같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비법이 뭘까요? 저희가 일단 아무래도 비법 네. 이거보다도 저희 팀이 네. 되게 솔직해요. 뱀뱀 씨, 네. 네. 솔직해요. 그 솔직.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희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그럼 솔직하게 좀 나 때문인 것 같다.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이게 누구 개인 한 명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7명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렇게 놀거든요. 저희가 막 이런데 와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좀 좋게 봐주시지 잘 않을까. 맞아 보이고. 네, 왜냐면 이제 아이돌 그룹들도 밖에서 볼 때 막 칼군무고 엄청 막 노래도 센데. 되게 얌전하고 얘기 잘 안 하고 멤버들끼리 네. 그런 멤버들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아 저희 있어요. 여기 요즘에 말이 많아가지고 아, 요즘에 개그 욕심 네. 생겼어요. 근데 마크입니다. 마크 입이 트이기 시작했다고요. 멤버들 그렇대요. 예. 최근에 들었던 마크의 가장 재미있는 얘기 누가 제보 좀 해줄래요? 아, 재미있는 얘기는 재미있는 얘기 아직까지 없는데 재미는 못 잡았구나. 개그 욕심 있어서 개그는 난리인데 이제 저는 유겸입니다. 네. 재밌어요. 저 점점 재밌어요. 재밌어지겠죠. 네, 맞아요. 점점 저는 솔직히 팬들 사이에도 노잼이에요. 네. 맞아. 노잼 마크 형이 좀 꿀잼이라고. 저 진영인데요. 네. 마크 형이 잘 생겨서 노잼이라도 이제 꿀 노잼이라 해서. 노잼이어도 꿀고 갈 수 있는 남자. 네. 전통적으로 노잼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선배님께서는 강타 선배님 계시죠. 아 정말. 네. 전통적인.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로. 네. 해주세요. 근데 요즘 조금 재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본인도 좀 재밌어지는 것 같다고. 요즘 네. 한 올해 좀 기다려봐요, 마크. 네. 열심히 할게요. 되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타 선배님 데뷔하신 지 한 20년. 거의 20년 돼가죠. 저희 지금 4년 차예요. 저는 영재님 막 형 16년 기다려야 되네요. 우리가 16년만 기다릴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 진영 씨는 주니어라는 예명을 버리고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네요. 네네. 본명을 바꾼 이유는 이제 연기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됐나요? 아,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저 진영이고요. 그냥 제 본명이 박진영인데
그 JYP에서 몸 담고 있다 보니까 아 좀 그랬겠네요. 이제 네, 프로듀서 PD님의 그 뭔가 주니어로서 활동을 하다가 뭔가 저도 호라 뭔가 본명으로 활동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성장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주니어에서 이제 본명을 찾았다 이런 네. 뜻에서 그 전에 이제 한 회사 안에 두 박진영이 활동하기 네, 그랬었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제가 박진영 씨랑 이니셜이 같아요. JYP 박. 아 네 그러네요. 네네 네,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 뭘 좀 할 아 나 회사를 좀 차려볼까 했더니 아 JYP는 썼네. 아, 네. JYP. 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진영 씨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군요. 네. 네. 제가 JYP. JYP. 그 푸른 바다의 전설에 이민호 씨 아역으로 나오셨었잖아요. 네. 한복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멤버들은 어땠어요? 진영 씨 연기하는 거 보고. 근데 제일 친한 사람이 막 하면 약간 간지럽고. 아 근데 일단은 네, 손발 오그라들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그 연기에 굉장히 좀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게 느껴져서. 아, 느껴졌어요? 아 네. 아 고생했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유겸 씨가 보기에는 진영이 너무 연기 너무 좋게 봤고요. 네. 저는 이제. 진영이 형이 또 영화 개봉을 했어요. 눈발이라고 개봉했는데 그것도 우리 멤버들 다 같이 가서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역시 저희 팀의 홍보팀을 맡고 있습니다. 아, 홍보대사시군요. 유겸이가 홍보팀이에요. 홍보팀 네. 모든 정보. 네. 또 새롭게 홍보할 거 없나요, 유겸 씨? 어 저희 갓세븐이 이제 네버에버로 컴백을 했어요. 잘한다, 잘한다. 네버에버로 컴백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이번에 뭔가. 하드캐리 때 강렬한 이렇게 퍼포먼스 강한 남자였다면 이번엔 살짝 감성적인 강한 퍼포먼스를 기계인데 보여드릴 수 있어요. 누르면 나오네요. 네. 25분 후에 가슴은 네버에버 들려드릴 수 있어요. 네, 진영이 형 조금만 기다리시면 눈발 많이 봐주세요. 네버에버 네. 영화는 눈발 아, 노래는 네. 네버에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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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거 하면 마크 정식 아 화제더라고요. 마크 정식에 대해서 뭔가 해줄 얘기 없나요? 네. 마크 정식이요? 예. 많은 분들이 마크 정식의 마크가 우리 형, 우리 마크 형인지를 모르세요. 네. 그걸 좀 많이 아셨으면 이게, 좋겠어요. 아, 진짜로? 이게 팬분이 저희 마크를 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우리 마크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예, 들었어요. 만들었다고 예. 들었는데 주변에도 마크 정식은 아는데 마크를 잘 모르는구나. 정식만 알아요. 저는 이게 마크 씨가 즐겨 먹는 정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크 씨 팬분이 네, 마크 네, 정식으로 맞아요. 이름을 붙인 거더라고요. 레시피는 네. 알죠, 마크 씨? 네, 네, 레시피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마크 정식이다. 네, 그 스파게티 그 스파게티 있고 그 떡볶이도 있고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네. 치즈, 네, 소시지 치즈.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네, 만들어 편의점 먹는 거죠. 이렇게 섞인 거예요. 아,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지금 마크 정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마크 정식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마크 씨가 데뷔 초에 갓세븐 외모 순위를 뽑았는데 JBC를 1위로 뽑은 적이 있던데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함 없나요? 아, 좀 망설였어. 변했나 보네. 순위가 변했나 봐.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요즘은 네. 네, 요즘 1위는 누구요? 마크 마음속의 1위?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대로 데이비? 그대로? 네,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 혹시 아, 추격하고 네. 있는 2위는 누군가? 지금 뱀뱀의 눈빛이 지금 국어라는 눈빛인데. 뱀뱀이 나 아니야라는 눈빛인데. 저 사진 보고 있어. 아, 그랬어요. 왜 지금 얘기에 집중 안 하고 지금 뱀뱀 정다은 아나운서 사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그 저기 그 그 사진 그거 있잖아요. 그 문희준 하트과 그거를 아, 문희준 그 얘기를 듣고 있었군요. 있어요. 저도 에. 제가 마크 형 쳐다보면 뭔가 나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 입으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마크 씨 마음속 외모 1위 JB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아, 노래 들어봐야죠. 네, 아, 당연합니다. 자 유겸 씨 이 노래 어떻게 집중하고 들으면 좋을까요? 어떤 곡, 어떤 부분에 노래, 포인트가 있을까요? 노래 안 듣는데. 아 노래 안 듣는다고. 아,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가서 이거를 길게 다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곡을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우리가 자르면 예의가 아니니까. 아, 네, 그럼 맞아요. 이따가 이제 네버에버를 들을 때 어떤 점에 중점을 가지고 들으면 좋을까요, 유겸 씨? 뭔가 많이 기다렸고 네. 네. 준비돼 있어요, 저희는. 네. 응? Are you ready? I'm ready. 아니, 그러니까 yeah, are you ready? 아니 이게 아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정신 좀 붙잡아 주세요. 저희가 하드캐리라는 곡을 했을 때는 네. 아, 굉장히 파워풀하고 진짜 몸이 부서져라 추는 퍼포먼스를 저희가 선보였었거든요, 진짜 진짜로. 그렇게 저도 부서졌어요. 강한 걸 했었는데 진짜 부러졌어요. 네, 진짜 부서지고 막. 네, 네. 저희 이번 네버에버는 네. 조금 더 이제
그 강렬함을 살짝 죽이고 거기에 멋을 좀 첨가를 해서 좀 그리고 감성도 좀 맞아요. 가사가 해서 좀 세련됨. 네, 좀 유겸 씨가 그 부 도입 부분 불렀죠. 네. 네. 타이틀곡 중에 첫 파트를 부른 건 처음 아니에요? 어 그래요? 막내가 스타트를 한 거?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쭈쭈쭈쭈. 진짜 너무 잘해서. 어땠어요? 처음 치고 나가는 느낌 어땠어요? 아 저요? 네. 이 노래 내 거다 그런 느낌이었나? 그런 느낌 아니었다? 아 그래? 네. 장난이고요. 그냥 불렀을 때 네. 이게 파트를 박진영 PD님이 나눠주셨어요. 다 짜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켜주셨으니까 너무 나한테 빨리 감사하대. 좋았어요. 나한테 감사하다고. 형의 형 박진영 말고. 아 그분. 박진영 그분이 안 계시니까 박진영 네. 진영 씨에게라도. 고마워. 네. 고마워. 네, 그래서 너무. 근데 팬분들이 그냥 그 어울린다고 말씀해 네.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노래 그 진짜 좋구나.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팬분들은 다 좋다고 해요. 맞아, 맞아. 도입이 좋아요. 도입이 제일 좋다고 그런 그러니까요. 사람 많아요. 어떤 막내 반란 그런 느낌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40대 이상 분들도 많으세요. 대체 왜 갓세븐이 나왔는데 가수 박진영 얘기가 계속 나오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깜짝 퀴즈를 내봤습니다. 아이돌을 키우는 기획사 대표님들 중에는 왕년에 가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분들이 꽤 있죠. SM은 네. 이수만 선배님, 네. 네. YG는 양현석 선배님, 안테나는 유희열 선배님, 네. 네. 갓세븐도 왕년에 날렸던 그분. 어떤 노래들이 있죠, JB 씨? 날 떠나지 마, 허니, 엘리베이터 안에서를 부른 그분이 이분들을 키우셨는데요. 그분은 누구인지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거트 한 박스 추첨하면서 저희 2부에 돌아올게요. 저런. 노래가 너무 스웩이 있다 이런 반응이에요. 스웩. 아니 전주부터 너무 느낌 있고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응 뜨겁죠 지금. 네. 뜨겁죠. 네. 이게 다 유겸이 때문이죠. 전주의 그 유겸 치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 멋있다고. 그렇죠. 네, 첫 도입부를 유겸 씨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유겸이가 한번 불러볼 수 있나요 지금? 네. 지금 라이브로 가능할까요? 네. 많이 기다렸지 I'm so sorry 나 이제 결심했지 Are you ready 꽤나 길었지 나의 방황이 이제 걱정하지 마 다신 가지 않을 테니 에 오, 나 CD인 줄. 어머, 야, 잘하네요.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잘한다. 잘하네, 유겸이. 잘한다. 지금 이가연 씨가 퀴즈도 풀어야 하고, 아우, 노래도 들어야 하고, 보라도 봐야 하고, 바빠요 하셨는데,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가 정답을 받아봤죠. 그런데 네. 정말 어떤 그런데 이 정답의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박유민 씨, 떡사랑 유기농사랑 박진영 하셨고요. 주미경 씨가 노래보다 농구를 더 사랑한 박진영. 하셨고요. 네, 이가영 씨가 유기농 녹차를 좋아하는 분, 립밤을 즐겨 바르는 분, 와, 박진영 님이시죠 하셨습니다. 이거 다 맞는 정보예요? 네, 네. 직원 아니에요? 저희 립밤까지는 제가 직원들 아니에요? 립밤까지 어떻게? 그럼 저희 직원분들 우리도 몇 개씩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립밤을 많이 바르시죠. 네, 립밤 많이 바르시죠. 네, 떡 좋아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김도 좋아하세요. 네. 네? 떡 김 네, 김을 좋아하시고 네, 떡도 네. 좋아하시고 네. 유기농 막 그리고 목 마사지를 되게 좋아해요. 네. 마사지를 좋아해요. 목 마사지를 좋아해요. 팔이 되게 길으셔가지고 네. 한번 돌려 이렇게 혼자 목 마사지가 되시겠네요 진짜. 네. 팔이 길어서 팔이 네. 길으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JYP 박진영 씨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정말 박진영이었거든요. 선물 받으실 정답자는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갓세븐에게 궁금한 점 계속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하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콩과 깨똥 마이케이도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지난 3월부터 네 3부작으로 나왔잖아요 앨범이. 네 맞습니다. 네. 자 3단계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갓세븐의 3단계 비행일지 빠밤! 네, 첫 번째 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발. 사전에 Departure. 설문지를 작성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질문을 볼게요. 데뷔 전 학창 시절 못 해봐서 후회되는 것은 무엇? Oh 네. Oh 그리고 데뷔실에서 이 멤버를 보고 데뷔를 가장 늦게 할 것 같았다 하는 사람은 누구? 그리고 데뷔 전 일반 학생이었을 때 청소년일 때 내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무엇?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대답을 제가 받아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학창 시절 못 해봐서 후회되는 것에는 거의 공부를 많이 친구들과의 어떤 추억 많이. 학창 시절에 대해서 많이 적어주셨고요. 재밌는 건 이 멤버를 보고 데뷔를 가장 늦게 할 것 같았다에
많은 분들이 뱀뱀을 적어주셨어요. 아 진짜? 오 괜찮은데? 저는 솔직히 네. 제가 적었는데요. 왜냐면 어렸어요. 많이 키도 네. 작았고 애기 같았다고 네. 네. 그래서 조금 네. 오래 연습하고 이제 데뷔하겠다라고 생각했었죠. 네. 같이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그 형들이랑 차이 좀 많이 나긴 했어요. 그 무슨 그 대학생이랑 중학생 거의 그 정도예요. 네. 네. 뱀뱀이 그만큼 이렇게 앳되고 애기 네. 같은 면 귀여운 맞아요. 면이 있었나 봐요. 네. 뱀뱀은 저는 우리 일곱 명이 같이 데뷔할 줄 알았습니다. 아, 저 진짜 같이 할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그런 느낌이 이루어졌네요. 네. 네. 느낌적인 느낌. 자, 그런가 하면 데뷔 전 일반 학생이었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내가 가장 했던 고민은 뭐였는데 너무 재밌는 답을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네. 영재 씨, 네? 커서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무슨 이유냐면 그냥 되게 아빠라는 타이틀이 아니 약간 그 타이틀이 되게 무겁잖아요. 네. 내가 진짜 아빠처럼 뭔가 되게 갑자기 너무 진지해지긴 하는데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네, 맞아,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게 뭔가 자식을 낳고 내가 저렇게 아빠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때 걱정이 그때 18살이었는데 성숙했네. 네. 지금은 어때요? 자신 있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자신이 살짝은 있는데 아, 아직은 네. 아빠만큼은 아니죠 절대. 네. 저 아빠처럼 되고 네. 싶습니다. 이렇게 네. 성숙했던 영재 씨가 있었던 반면에 우리 유겸 씨는 숙제를 어떻게 하지? 아유 귀염둥이. 그때 숙제가 고민이었군요, 유겸 씨. 아이가 나랑 비슷하게 썼네. 그가 숙제를 어떻게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넘어갈 수 있을까? 아. 학생이라면 다 꼼수 꼼수 네.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비슷한 맞아요. 고민 있습니다. 네. 뱀뱀 숙제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핑계 대지? 내가 또 심하네. 한숙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날은 아. 너무 잘 핑계했어요. 네. 네.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갓세븐의 험난한 시기, 네 험난한 시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질문을 객관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제가 보기를 드리면 동시에 이거는 몇 번이다라고 정답을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한 대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수 박진영이 키운 그룹 갓세븐. 데뷔곡과 그 후 몇 개의 타이틀은 박진영 씨가 만든 곡이었지만 박진영 씨의 곡을 타이틀로 하지 않은 적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갓세븐이 박진영 씨의 노래를 타이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박진영 PD님이 만든 노래 앞부분에 JYP 이 부분이 싫어서. 이번 노래. 2번 솔직히 말해 다른 작곡가의 노래가 2번. 더 좋아서. 3번 노래 녹음을 할 때 너무 무섭고 깐깐하게 하셔서. 4번 갓세븐이 마음에 들어하는 곡은 자기 솔로곡으로 발표하려고 그것보다 덜 좋은 곡을 갓세븐에게 줘서. 자 후기 4개입니다. 기권 없고요. 바로 네.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각자 생각하는 번호 동시에 외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2번. 2번이 많습니다. 2번 많았어요. 네. 네. 마크는 4번 했죠. 3번 했어요. 3번. 누구 4번 외쳤는데? 4번 누구야? 4번 누구야? 4번 누구죠? 재봉 형 아니야? 아, 나 2번 외쳤어요. 나 2번 외쳤어요. 누가 4번을 했는데 지금 진영 형이 4번 같은데? 나 2번 했어. 뱀뱀이 네, 4번 아니야? 뱀뱀 2번 했습니다. 어? 지금 다 4번을 해놓고 2번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누구야? 4번 들은 것 같은데. 4번 들었는데? 2, 3, 4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심증이 있다는 거죠. 네, 박 PD님이 좋은 곡은 아껴뒀을 거라는 그런 심증. 일단 다행히 1번이 없네요. 네, 다행인 건 진짜 JYP가 싫진 않다는 거. 아, 저희 JYP 너무 좋아요. 좋아하죠? 하고 싶어요, 저희.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번 앨범 중에 저희가 네버 앨범 들었잖아요. 네. 이번에 파라다이스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이 곡은 어떤 분이 작곡하신 거예요? 박진영 형이. 이것도 박진영. 아, 여기 있는 박진영이. 네, 여기 계신 박진영 씨가 아, 네. 만드신 곡이군요. 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들을까요? 그 이번이 저희가 어라이벌이잖아요. 타이틀이 네. 그 앨범 명이. 그쵸. 그래서 뭔가 3단계. 네. 뭔가 험난한 걸 겪고 뭔가 팬들과 함께 뭔가 파라다이스에 도착했다라는 걸 그냥 제목을 한번 넣고 싶어서 앨범에 그래서 네. 좀 만들어봤는데 역시 네.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역시나 저도 좋아요. JYP 쓰시는 분이 만든 네. 네. 파라다이스 갓세븐의 새 앨범에 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PJY 김혜빈 씨가 현재 일을 잠시 멈추고 갓세븐 보고 계신데 내 삶의 네. 오아시스 같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너무 좋다는 반응 많고요. 파라다이스 들으면서 점심 메뉴 고민 중이라는 분은 진영이가 골라주세요 하셨는데 뭐 드실까요 이분? 네. 제육덮밥.
제육덮밥. 아, 파라다이스 생각하면서 제육덮밥. 네, 파라다이스에서 제육덮밥이라. 제육덮밥인가 봐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제육덮밥 추천 나왔습니다. 저 탕수육입니다. 네, 그 진영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류희나 씨가 박배우 말고도 연기하고 싶은 멤버 있나요? 혹시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떤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 찍고 싶나요? 하셨어요. 저희 일곱 명. 아, 뭐... 진영이 형을 제외한 네. 저희요? 네. 저희 남은 멤버는 기회만 있으면서 이게 다. 뱀뱀 씨도 하고 싶은 역할 있어요? 저. 만약에 하면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긴 있죠. 어떤 역할이요? 저는 그 이름 안 해도 돼. 저 그 네. 어려운 건데 진유 형 이 역할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그 배트맨에서 그 조커 역할을 저 되게 한번 좀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근데 싶습니다. 근데 그 특수 문장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밴드. 제가요. 네. 와, 네. 진짜 잘 어울 것 같다 너. 네. 마크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요? 네. 저는 외국인 네. 역할. 외국인 길 걸어가는 사람. 마크는 뱀파이어 역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창백한. 유겸이가 그 네. 드라마 광이에요. 드라마 광이에요? 높고 그런 드라마. 요즘 연습하는 대사 있죠, 유겸 씨 하나 해줘요. 저요? 네. 그때 라디오 나와서 한번 했던 거 있잖아요. 뭐지? 그 뭐라고 할까요? 아 아니에요. 뭐. 어? 이렇게 지금 우리 기다리는데. 아 이게 다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하나 둘 셋.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사과하세요. 네.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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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진영이 형 그 진영이 형한테 연기 시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대요. 진영이 형이 이제 그 사랑하는 운동화에서 오빠 빼고는 다 보였죠?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이런 말 하면 안 될 걸요? 아니 다 돼요. 돼요? 아, 그러면 진영 씨 모든 사람들이 아는 명대사. 네. 아는 명대사.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날이 좋아서. 바로 날이 들어갑니다.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유겸아 빨리 사과해라 빨리. 나 좋았는데. 날이 적당해서 유겸 씨가 사과하는 것으로. 공포 영화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재 형은 네? 소리를 잘 질러요. 공포 영화. 공포 영화. 영재 씨는 지금 이 의상이 오늘 사제복이에요. 어떤 퇴마수를 시행하는 약간 사제 느낌. 네, 예. 맞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과 안 하면 데려갑니다. 김유겸 씨. 자, 갓세븐 험난한 시기에 해당하는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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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번에도 보기를 동시에 외쳐주시면 돼요. 네. 팀워크가 좋기로 유명한 갓세븐. 그렇다면 쇼. 팀워크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다 방송용이다. 실제로 말도 안 한다. 방송. 자, 2번 서로 화가 나서 서운하면 그 자리에서 풀고 넘어가서 꿍한 게 없고 뒤끝이 없어 팀워크가 좋다. 3번 서로 너무 배려하고 참는다. 나는 지금도 화가 나는 걸 참고 있는 중이다. 4번 서로 싸우거나 말다툼하면 리더 제이비한테 혼난다. 혼나는 게 무서워서 서로 배려한다. 4번인 것 같은데? 나 4번 느낌 있어요. 4번이 나 지금 유겸 씨는 3번인 것 같아. 지금 하나. 참고 있는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2번. 아 동의합니다. 야 진짜 4번 아니야? 풀어버리네요. 장난이지. 장난. 네 한 분 영재 씨 4번 얘기해 주셨고요. 네. 장난이에요. 아, 근데 좀 1번. 솔직하게 풀고 넘어가네요. 네 네네네. 저희 거의 2번이에요. 네. 진짜 거의 2번. 1번은 저희가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치밀하지 못해요 저희는. 오디오에 공백이 없나요 숙소에서도? 저희 원래는 너무 다 물려요 원래 항상. 네. 아 피곤해도 숙소 들어가면 오디오가 물릴 정도로 네. 대화를 네. 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소통하는 게 또 갓세븐의 팀워크 네. 비결이네요. 맞습니다.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게 뒤끝이 없는 게 맞아요. 뒤끝 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네. 네. 혹시 영재 씨 뭐 이렇게 오늘 뭐 마음에 담아둔 거 있어요? 영재 형 아니 유겸 씨 네? 감사합니다. 저 아까 뭐지 진영 형이 네. 그거 대사 시켜서 조금 그죠. 그게 담아놓았어요. 이런 거 풀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진영 씨랑 풀도록 하겠습니다. 또 풀어요. 유겸 씨랑 풀고 올게요 저희. 네. 참 이런 날은 광고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네, 자,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해당 멤버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무섭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나면 연락을 가장 뜸하게 할 것 같은 멤버는 누구? 하나 잠깐만. 이거 너무 잠시만요. 영재가 저 쳐다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 내 앞에 바로 벌써, 보이는 게 형이 그게 아니야. 너 너무 네. 내 앞에 바로 보였어. 지목하면서 이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해야... 연락을 모르고 바빠질 것 같은 멤버도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자 네. 하나 둘 셋. 뱀뱀.
뱀뱀. 어 저를 원래. 네. 자, 뱀뱀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저는 뱀뱀을 골랐는데. 네, 영지 씨. 바쁠 것 같아서. 제이비가. 네, 워낙에 바쁠 것 같아서 연락을 잘 안 연락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워낙 바빠질 것 같아요. 아, 뱀뱀 스타일의 연락은 안 되는데 부르면 바로 올 것 같은. 저는 마크 형이요. 마크 형이 고향 가면 그 너무 시간차가 바뀌어. 시차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저는 재범 네. 형이요. 영지 씨 왜죠? 솔직히 얘기해요. 저요? 진영 씨를 계속 그 쳐다봤잖아요. 진영 형 와 아니에요. 진영 형이 제일 바쁠 것 같아서. 왜냐면 나중에 연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영화를 찍고 뭐 드라마를 찍어야 되니까 이제 약간 핸드폰 볼 시간도 없고 이제 대본 봐야 되고 연기 이제 그래야 되니까. 나중에 왜 저를 골랐어요? 아 형은 핸드폰을 안 만질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 네. 그냥 그쵸. 소파 앉아서 TV 볼 거.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느라고. 제이비가 장난입니다. 아니 네, 형 원래 핸드폰 잘 안 만지니까 그래서 그냥 누워 계실 것 같다 우리 제이비 형님은. 네. 아 이렇게 아, 고민을 할 정도로 너무 사이가 좋기 때문에 네. 세월이 흘러도 네. 네. 세월 일곱 명의 모습은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화면에. 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아. 1위 공약 정했나요?라고 가게린 씨가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1위 공약이요. 어 저희끼리 한 말은 이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두 명만 뽑아서 네. 한 명이 풀로 노래를 부르고 한 명이 풀로 춤추는 거야. 그 쓰러지면 어떡해요? 나온 멤버는 네. 무대 내려가서 쉬어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도입부부터 다 하는 네, 거잖아요. 처음부터까지 열심히 응원해줄 거예요. 멤버들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정신이 없네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보고 싶네요. 한 명이 다 그쵸? 하고 재밌을 것 같죠? 모두의 안무를 한 명이 다 하고 모든 노래를 한 호흡으로 하는 거 계속 하고 있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가능할까요 유겸 씨? 도입부부터 하는 거 유겸이가 하면 가능하죠? 유겸 씨가 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유겸이 가능하죠 그래. 유겸이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니까. 맞아요. 그럼요. 유겸이 그럼 다 잘하니까. 솔로보다 어때? 유겸 알아서. 아 그래요 저한테. 그래 혼자 다 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맞아요. 자 갈갈보를 해도 유겸 씨가 꼭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전하면서 네 갓세븐의 네. 마지막 노래를 청해 들으면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JB 씨가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박지훈 선배님의 가요광장에 출연을 했는데요. 아,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뭐냐 네버에버로 컴백을 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DJ를 꿈꾸고 있는 영재 씨가 이 노래 네. 듣겠다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마지막 곡은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가세븐의 사인이라는 노래. 네 자기 PR 해야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럼요. 네. 네 사인 띄워드리면서 아쉽지만 가세븐 보내드릴게요. 아, 또 놀러 와주세요. 네 집중해서 네. 들어주세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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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